너무 솔직한 질문들이 많아서 이거를 아니 솔직한 질문 하세요. 저희 직원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맞아요. 지금 보니 내가 보는 것들이 읽고 있으니까 회사부터 시작해서 막 회사 욕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회사 욕은 어느 회사에서나 S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S전자 직원이 예, S전자 직원에서 나왔다고 그러세요. 예, 다른 어떤 뭐 총체적인 그럼요. 네, 질문을 그냥 그 첫 직장이 대기업이었어요. 네. 대기업을 다니면 아무래도 연봉이나 복지가 높잖아요. 좋죠. 그리고 굉장한 관료 사회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이 친구가 아 이건 안 맞다. 그렇죠. 자기한테 안 맞죠. 안 맞다. 나는 네. 이렇게 딱딱한 회사에서 사는 게 싫어. 그럼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많은 결정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으로 갔어요. 그럼요. 근데 결정권이 충분히 많이 갖춰졌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사장급의 결정권도 아니죠. 뭔가 네. 조금의 주도권 성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수준이었고. 월급은 반토막이 났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나이쯤 되니까 이 친구가 한 이렇게 이렇군 저렇군해서 30대가 됐는데 깨달은 거예요. 네. 아, 내가 실수했다. 그렇죠. 내 실수했다. 예, 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여기는 야근하면 야근 수당도 주는데. 그럼요. 내가 미쳤지. 그렇죠. 내가 왜 중소기업에 갔을까? 그렇죠.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네. 하지만 이제 나를 받아주는 대기업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본인이 대기업을 만들면 되죠. 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는 사업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하면 확실히 망하죠. 그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럼요. 아, 왜 대기업을 갈까? 그렇죠. 하지만 가도 똑같을 어디로 가도 똑같을까? 맞아요. 아 어디로 가도 똑같아요. 하지만 난 돈이 없어.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뭐랄까 감소할 수 있을까요? 맨날 이제 언제나 그냥 아 고통을 감소한다라는 거는 그 친구가 가진 만일 해법이라면 네. 고통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네. 그리고 그 고통을 감소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요. 네. 이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자기 스스로 자초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을 자기가 더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뭐 엄청나게 포금을 한다든지 매일 뭐 자기가 딴 세상으로 가는 듯한 잊고 싶어 뭐 그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사실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을 잊으면 마치 자기가 잠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마약을 하면 자기의 현재 고통을 잊어버리고 고통이 영원히 없어질 거라는 착각을 가지는 그 심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고통인가? 아니면 자기가 진짜 이제 자기는 지금 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에게 분명한 목표가 새롭게 생겼어요. 어떤 새로운 목표가 있을까요? 대기업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요. 지금 있는 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아... 거의 꿈 같은 목표고 말이 안 되는 목표라고 생각할 때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게 일어나겠어요? 아니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요. 10년, 20년 후에 자기가 있는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고요. 그 대기업에서 자기가 임원이 돼 있든지 또는 상당한 포션을 가진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거는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일단은 그 사람이 있는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제가 현재에 충실하라고 표현을 썼나요? 아니면 네. 자기 스스로 남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자기만의 네. 목표를 만들어라는 거였어요. 일단 이 친구는 중소기업인게 너무 그렇죠. 중소기업이 싫으니까 자기가 있는 거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든가 아니면 자기 있는 회사를 완전히 대기업으로 만들든가 그게 노예의 심리가 아닌 주인된 심리라는 건 그렇게 놓는데 자기가 이 주인님을 모시고 살기에는 우리 주인이 너무 찌질해요. 좀 더 큰 주인
더 부자인 주인을 모시면 내가 더 번듯해지고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아주 전형적인 노예이십니다. 본인은 그래서 더 번듯하고 잘난 주인을 찾아가는 노예인데 노예는 노예예요. 텍스트로 정리해드리고 싶었는데 녹음한 거를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다고 사실은 노예가 주인 품을 떠나면 잘 살 것이냐라고 할 때는 네, 많은 분들은 그러면 노예가 해방이 되면 해방 노예는 진짜 자유의 진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거라고 우리는 책에서도 배우고 그렇게 상상하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요, 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예 해방을 시킬 때 그걸 가장 반대하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주인님, 저는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 제가 저 먹을 거를 제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저를 계속 노예로 삼아주세요. 이게 노예, 진정한 노예의 심리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진짜 자기 삶을 노예에서 벗어난 삶을 간절히 원하는지, 본인이 그 내가 배고프더라도 내가 이 자유롭게 살다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걸 생각하는지, 야 자유 저하니 내가 일단 배부른 게 좋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